오늘은 걸초 마지막 날입니다. 교역 입구 좌측에 이렇게 남겨둔 아카시아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약재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네. 네, 이 친구를 하나하나 자르고 발 넣으려면 저희들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측으로 배어난 다음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초기를 통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일단 베어내겠습니다. 베어난 그 상처 부위에 아카시아 약재를 묻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베어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카시아를 절단 부위에 근사미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사미를 두 병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두 병을 준비했고요. 한 병은 뚜껑에 구멍이 있는 곳, 한 병은 구멍이 없는 곳. 이렇게 해서 구멍이 없는 곳에서 구멍이 있는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사미 처리하려 가보겠습니다. 일단 아카시아 절단 부위를 찾습니다. 이렇게 아카시아 절단 부위가 보이면 묻혀줍니다. 이렇게 보이면 묻혀주고요. 예, 이렇게 묻혀줍니다. 절단 부위를 찾아서 묻혀줍니다. 이렇게 절단 부위를 찾아서 원액을 묻혀줍니다. 이 병은 다른 병에 옮겨 담을 필요 없이 병 뚜껑에 적당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묻혀줍니다. 이 부분은 매우 쉽지만 벌초하는 과정에 이 부분까지 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원액을 붙여줍니다.